한달 뒤에 그 주법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즐기세요. 평생 연습하지 마시고. 좀. 아이유의 에잇?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카풀뿌리시에요. 요즘 나온 노래 치고 너무너무 쉬워서 큰일이에요. 이걸 할까 말까. 너무너무 쉬운 거를 알려드리고, 이 너무너무 쉬운 거를 예쁘게 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. 근데 너무너무 쉬운 걸 하세요. 너무너무 쉬운 걸 하세요. 예쁜 거 따라 하다가 기타 막줄 뜯어버리고 막 아씨 저 사람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쉬운 걸 하기 싫게 만드는. 난이도 저 그냥 저기 있는 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코드 먼저 정리합니다. 다섯 개 나와요, 코드. 첫 번째 C, 두 번째 E-7, 세 번째 D-7. 어려우면 D마이너로 해요. 네 번째 G, 다섯 번째 F메이저 7. 자, C 코드는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2번 줄,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, 약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5번 줄. A-7은 C에서 약지 뗀 거예요. D-7은 A-7에서 중지 하나 내려오고, 검지손가락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관절을 펴요. 이거. 일관절을 쭉 펴요. 이렇게 팍! 그러면 두 개가 눌러져요. 이렇게, 이렇게. 샵! 팔꿈치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세요. 손 바닥이 살짝 올라가면서 팔꿈치도 배쪽으로 살짝 들어오죠. 이런 거안 놓쳐야지 예쁜 소리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평생 실수 안 하고요. 이거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막 엉망진창으로 잡아대면 G, 3번 프렛 6번 줄 약지, 2번 프렛 5번 줄 중지예요. 간혹 굉장히 화난 사람들이 저한테 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을 안 누르냐는 사람들이 있어요.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을 눌러도 G인데, 안 눌러도 돼요. 괜히 새끼손가락 1번 줄을 누르러 가면서 손 모양 이렇게 막 망가뜨릴 거면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타 오래 쳤을 때, 기타 멋있게 메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기타 녹음도 해주고, 세션 녹음도 해주고, 뭐 아이돌 곡 작업도 같이 해주면서 이런 시기가 오게 돼요. 누구나. 그럴 때 G 코드를 새끼손가락까지 눌러서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, 웬만하면은.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.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기타 소리는요, 마지막에 울린 1번 줄 소리만 사람들은 잘 듣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? 자, G, 그리고 마지막 F메이저 7 코드, C 코드에서 중지 약지가 하나씩 내려오면 돼요.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코드 다섯 개, C, A-7, D-7, G,
F메이저 7. 자, 오른손 주법 칼립소예요.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. 주법 하나를 연습할 때는 완벽해도 100번을 더 하세요, 그냥.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주법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즐기세요. 평생 연습하지 마시고. 좀 그래서 다섯 가지 코드에 칼립소를 연주하게 되면 이 노래가 됩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노래를 틀고 가장 쉬운 난이도 저 그냥 저기 있는 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까지 이제 코드 보고 칼립소로 쭉 연주하시면 이 노래가 끝이 나요. 난이도는 이거는 초등학생. 만약에 혹시라도 방금까지 이렇게 칼립소를 하면서 이 코드들을 연주를 하는 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왜 안 되지 막 화가 나면요, 그런 사람들은 기타를 이렇게 이렇게 옆에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세요. 이렇게 장롱 속에 이렇게 다시 집어 넣어버리세요. 자기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성격을 생각하면서 약간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닌 게 쉬운 거니까 이거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기타 막 줄 뜯고 막 부셔버리고 싶으면은 기타 장롱 속에 집어넣고 장롱 연기매 예쁜 옷 이렇게 챙겨 입고 산책하면 좋겠죠? 산책하면서 가까운 병원 같은 성격 검사 같은 거 MBTI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정신. 자, 이제 예쁘게 치는 거 알려드릴게요. 먼저 코드 진행을 들려드릴게요. 이렇게 연주는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요, 예쁠 거예요. 자, 이제 알려드릴게요. C코드를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까지 같이 눌러주세요. 이렇게 되면은 C#9이에요. 다운, 다운까지 하시고 새끼를 떼고 업, 업, 다운. 그리고 이제 검지를 떼고 업, 다시 내려가고 다시 붙이고 업, 다운, 업.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A-7도 이렇게 잡고 또 똑같이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을 눌러요.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. 똑같아요. 검지 뗐다 붙였다, 새끼 뗐다 붙였다. D-7은 검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좀 어려워서 마지막에만 살짝 들어가요. 칼립소를 마저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올릴 때 검지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올릴 때 새끼 누르고 그 다음에 업 다운 업 합쳐서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다시 새끼랑 검지는 가만히 있고 중지 약지가 내려오면은 다시 C#9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. 이게 연습이 적당히 끝난 사람들은요, 바로 노래 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될 확률이 매우 매우 100%예요. 그러니까는 많이 많이 연습을 하세요. 기왕이면 자기가 아는 노래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뭐가 좋을까? 요즘에 좀 유행했던 아로하 있죠. 아로하가 C, G, A 마이너, 그 다음에 뭐 E 마이너, A 마이너 세븐은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.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.
자기가 아는 노래에다가 배운 거를 써먹어야지 빨리 자기 게 됩니다. 이렇게 예쁜 거를 알려드리면 뭐 하나. 결국에는 안 할 텐데.